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 원대 보험금을 챙긴 20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험 설계사 경험을 살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성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북구의 한 교차로. 차로를 오인해 잘못 직진한 차량이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뒤따르다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는 곧바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내려서 한다는 말이 법적으로 100% 당신이 과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 많이 들 겁니다. 보험 처리하면 돈 많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10개월 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두 건 모두 20대 보험사기 일당이 조직적으로 꾸민 고의 사고였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사기범 일당은 이곳처럼 지시 위반이나 차선 변경이 잦은 교차로 등을 범행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이들이 벌인 41건의 범행 중 절반이 넘는 수가 이 교차로에서 벌어졌습니다. 보험 설계사 A씨를 중심으로 한 일당 18명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 피해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억 5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A씨는 보험 관련 지식을 활용해 수법까지 알려주면서 4년간 14건의 사기극에 가담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동구 방어동의 한 골목길. 한 남성이 지나가는 차량에 갑자기 발을 들이밉니다. 40대 남성 B씨는 두 달간 10건의 가짜 사고 피해로 합의금과 보험료 55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현직 버스 기사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여러 개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였고 차선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근해서 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 사기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7개월간 131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지난해 51명보다 2.5배나 늘었습니다. 피해액도 12억 8천여만 원으로 4배나 늘었고 60% 이상은 20대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UBC 뉴스 성기원입니다.